제가 이전에 현미경 수술을 많이 했을 때는 재수술이 제일 두려웠었거든요. 왜냐면 뒤가 열려있기 때문에 깊이에 대한 감각이 사람마다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볼 수 있는 시야가 되게 좋지 않기 때문에 재수술이 제일 현미경 수술은 좀 어려웠고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할 때 항상 박리하는 거 작업 자체가 그때 현미경 수술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는 방법이었는데 내시경으로 바뀌고 나서는 재수술이 되게 부담이 좀 줄어들었습니다. 뭐 내일도 제가 재수술 및 유합술이 있는데요. 재수술 자체가 휴대용 장비를 계속 보면서 실시간으로 레벨을 확인하고 그와 더불어 시야가 깨끗하기 때문에 유착을 정리하기도 쉽고 뼈를 정리하기도 쉬워서 현재는 내시경으로 넘어오고 나서 재수술에 대한 부담 확 줄어든 상태입니다. 하지만 제가 아직까지 스트레스 받는 것은 예를 들어 이제 협착증이 심한 케이스 플러스 그러니까 중심간 협착증과 추간공 협착증이 꽉 막혀 있는 뭐 예를 들어 전방전열증이 심한 케이스인데 나이가 한 80세 이렇게 되시면 이제 증상은 다 안 좋고 뼈를 유합술을 하면 좋을 케이스긴 한데 골다공증이 심하니까 아 이게 유합술 하기는 부담스럽고 나이가 그러니까 그런 그 디시전 선택을 하기가 좀 어려운 케이스 많거든요. 이런 환자는 나이가 60대 되면은 뭐 그냥 다 정리하고 케이지 넣고 수술 딱 끝나면 좋은데 나이도 있고 뼈도 약하시면은 이게 유합술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선택적 감압을 많이 하는데 이걸 만약 선택적으로 감압할지 유합술을 할지에 대한 그런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좀 힘들고 일단 뭐 수술 전에 골다공증에 대한 여부 및 그리고 뼈에 대한 상태를 다 체크하면서 결정하는데 뼈도 너무 안 좋고 신경도 너무 많이 막혀있고 하게 되면은 최선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약간 위험 부담을 좀 줄이면서 자선책, 뭐 수술하고 나서 환자도 그 수술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그리고 의사 같은 경우도 수술할 때 이게 고정했는데 빠지거나 이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걸 좀 중요 생각하는데 물론 모든 케이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. 골다공증 골절이 아주 리스크가 높은 환자이면서 뭐 뼈가 부러진 환자일 수도 있고요. 추간공과 중심간이 꽉 막힌 케이스는 다른 선택지가 많이 없거든요. 어떤 선택지를 하건 결과가 일반 사람은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케이스 할 때 항상 수술 결정하자 더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현재로는 대부분 그런 케이스는 고정술을 하지 않고 막혀있는 병변을 하나하나씩 제거하고 예를 들어 3, 4번, 4, 5번이 양쪽이랑 중심 다 막혀있다면 그 순차적으로 길 따라 푸는데 그렇게 되면 마디는 두 마디지만 수술 병변은 한 4, 5부위로 늘어나게 되겠죠. 그런 식으로 환자의 부담을 좀 줄이고 고정에 대한 걸 좀 피하면서 강압은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고 있는데 그것도 정답은 아닌데 골다공증을 미리미리 관리하고 협착증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게 제일 좋고 그런 케이스 오게 되면은 너무 욕심을 부리는 수술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내시경 선택적 감압술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. 수술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과연 이 환자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어려운 것 같고 재수술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시경하고는 많이 난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오히려 고령의 골다공증 골절을 동반한 다발성 협착증 환자가 좀 어려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.